오늘따라 너 이씨 어? 잘 쪼갠다 너.
이강인 알지? 어. 이승우 알아? 어, 그래. 어. 다 넣어요? 어? 다 넣어요? 이강인은 이제 교체로 이제 들어가 있고, 이승우는 이번에 그 국가대표로, 국가대표 탈락했고, 좀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왜 안 쓰나, 좀 이해가. 이상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 월드컵 하기 전에 그런 거 했잖아. 몇 번 평가전 다른 나라 평가전 했었잖아. 그런 거 별로 막 잘하지 못했거든. 아무튼 감독이 내가 하면 잘할 텐데. 까비. 자, 이게 1번에서 9번 에서 너희들 틀린 거 질문할 거. 6번. 6번. 3번. 3번. 오케이. 3번하고 6번. 오케이. 3번으로 할까? 그래. 3번에 이거 ing 는 뭐지? 3번에 이게 ing 뭐야? 이건 동명사지. 그러면은 얘가 동명사냐 아니면 뭐냐? 현재 분사냐. 자, 잠깐만. Walking all day. 이게 뭐야? 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걷는 것은 좀 힘들었어. Wasn't it? 그렇지 않냐? 요게 나와서 그런데 아마 자 이걸 혹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렇게 문장이 이게 SV 이렇게 나왔잖아. 문장이 SV 했는데 끝에 뭐야? 그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서 끝에 VS로 끝나는 거. 혹시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게 바로 원래 여기서 끝나는 건데 했어? 그래 영상 보내고 가. 그래 잘 가. 자, 원래 여기서 끝나는 건데 얘가 뭔가 추가가 된 거야. 원래 이렇게 끝날 수 있잖아. 하루에 걷는 것은 힘들었어, 맞지? 얘를 끝나는 건데 뭔가를 추가했어. 추가하고 그 다음에 얘가 뭐야? 물어보는 걸로 바뀌었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 거기다 적어 놔. 추가했다 그래서 얘를 부가라고 해. 부가 이렇게 얘기해. 부가음. 그래서 부가음. 이제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너희들 그 중학교 1학년 책 하면서 그 EBS에 거기 나와. 한마디로 부가음은 좀 어떤 것 같아? 한마디로 SV를 일단 VS로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좀 달라? 여기는 was지? 근데 여기는 뭐야? wasn't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뀐다? 이게 지금 긍정이죠. 긍정, 이게 이제 적기에는 안 나오니까 설명하는 건데, 긍정이면 얘가 뭐로? 부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음을 만드는 방법에.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앞에가 부정일 수 있겠지. 부정이면 긍정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이거였어. 그렇지 않니? 요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는 is로 바뀌었지. 그러면, you're walking all day. 얘는 그냥 명사죠. 요 명사가 뭐로 바뀌었어? is로 바뀌었지? 그러면 is은 뭐야? 대명사죠. 그래서 부가음 만들 때 긍정 부정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뭐다? 요 주어는 뭐로? 대명사로 써줘야 돼. 오케이. 알겠지? 이게 부가음이야. 자, 아무튼 그래. 네, 복습하면서 이거 하면 더 기억날 거고. 그래. 그렇지 않았냐? 네. 자, 이거 같은 거였어요. 자, 현준, 이거는 5번이구만. 그래. 이거 5번에 이게 ing는 뭐야? 동명사. 왜? 왜 동명사야? 그렇지. 뭐하는 것. 그럼 뭐야? 너는 좋아하냐? 코믹북이 뭐야? 만화책을 읽는 것을. 그렇지. 자, 아무튼 것을 그랬어. 그래서 이제 동명사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동명사는 주목보 중에서 무슨 자리? 주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보어 자리가 되려면 앞에 무슨 동사 나와야 돼? 비동사. 그러면 주어 아니고 보어 아니고 뭐? 목적어 자리지. 그러면 뭐의 목적어? like의 목적어야. like의 대상이야. 좋아하냐 뭐를? 이거 읽는 것을 좋아하냐. 좋아해 뭐를? 읽는 것을. 그래서 얘가 바로 목적어 자리에 나온 동명사. 제 그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만 쓰는 거 했었지 이번에 메가프리크 그거. 근데 거기에 like는 없지? like는 둘 다 쓸 수 있는 거야. 나중에 나오면 또 설명할 건데 like는 to도 되고 ing도 되고. 자, 아무튼 그래. 현재 이거 다 뭐라고 했지? 4번. 아, 그러면 4번을 동명사로 생각했다는 건가? 아니면 워킹이니까 워킹 한 거야? 네. 그러면? 그냥 괜찮아.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괜찮아. 그냥 왜 이렇게 했는지 얘기해. 왜 4번을 한 것 같아? 그게 그냥 그러면 이거 동명사인 줄 알았어? 네. 그러면 이것도 동명사로 생각했다는 거지. 네. 맞지? 오케이? 근데 동명사 아닌지 알겠어? 네. 이거 왜 동명사 아니야? 그럼 동명사 아닌 뭐야? 현재
왜냐면 무슨 사연? 그게 중요한 거야. 왜? 항상 얘기했지, 왜를 본인이 이해를 해야 돼. 은열, 이거 왜 현재 논사야? 해석. 해석이? 나는 하고, 하고 있다. 뭐하는 중이다? 뭐하는 중. 그걸 뭐라 그래? 다른 말로 진행이라고 그러지. 여기서 얘는 진행을 나타내고 있지. 그러면 진행을 나타내는 건 뭐다? 현재 분사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 여기서도 be going to. 그 다음에 다 진행. 뭐 이거는 이제 be going to긴 하지만. 아무튼, 오케이? 그래. 그거. 자, 3번. 됐고. 6번.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누구지? 수현이. 수현이가 답 뭐라 그랬지? 2번 이라고 했다고? 응. 그래, 6번도 괜찮은 문제네. 자, 2번이 내 알맞은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what did you do? 자, 뭐 했냐. 자, went는 go의 과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go하고 이렇게 표현해. 오케이. 그러면 Go on a picnic 이라는 표현이 있냐 이거야. Go on a picnic. 수현이, Go on a picnic 혹시 알아? 뭐야? 소풍 가다. 그렇지. So go on a picnic 소풍 가다. 이런 표현 있죠? 그럼 이건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 그러면 시현아, 알맞지 않은 것은 뭐야? 답이? 4번. 4번은 왜 안 될까? Go to go 이렇게. 4번은 왜 안 돼? 투고가 그렇지. 어떻게 보면 요 고랑 좀 겹치죠. 고를 두 번 쓰면 이상하잖아. 빨리 가라고? 고를 두 번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쓰지 않고 이거 두 개 지우고 그냥 아닌지. 자, 그러면 현주야, 혹시 너 고 ing 고 ing 혹시 뭔지 알아? 그냥 이거는 항상 얘기하지. 내가 그냥 확인하는 거야.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보라. 자세히 모르나? 오케이. 고 ing. 수현, 고 ing 혹시 알아보라. 확신, 그러니까 정확한 뜻 그냥 확인하는 거야. 똑같은 말 계속. 이제 내가 물어볼 테니까 그니까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지? 그냥 아냐 모르냐 확인하는 거니까. 이것도 몰라, 이거 아니라고. 알지? 그래, 알아볼라. 알걸요? 그래, 은율이 알아볼라. 정확하게. 정확하게, 오케이. 잘 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쉬워 보이잖아. 근데 이제 정확한 건 저거. 이런 표현이야, 표현. 실제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고 아닌지. 뭐뭐 하러 가다. 뭐뭐 하러 가다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게? 자, 그러면 뭐야? Go fishing은 뭐야? 낚시하러 가는 거? Go swimming은 뭐 알겠지? 그 다음에 Go shopping은? 뭐야? 쇼핑하러 가는 거. Go shopping, okay? So go fishing, let's go fishing, let's go swimming. Again. 됐지 이거?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거를 한번 봐봅시다. 2를 써서 그는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여기서 영작을 할 때 지금 이제 영작하는 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 너희 학교 너희 학교에서 시험 본 적 있어 없어? 많이 봐. 학교에서 많이 봐? 근데 이제 성적에는 안 들어가지. 성적표에 막 나오지 않지. 정확히 점수는 안 나오는데 반영되긴. 아 그래. 그래, 근데 어쨌거나 너희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는 시험 있는 거 알지? 특히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알지 이거. 그럼 너희들 시험 중에서 그 쓰기 그 서술형 시험 봐본 적 있어? 영어로 쓰는 거? 문장 쓰기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학교에서 다른 평가? 그 배웠던 문장 쓰는 거야? 그거는 별로 안 어렵나? 그래. 오케이. 아무튼 그 문장 쓰는 게 되네. 자, 이거 영작할 때. 자, 영어 할 때 맨 처음, 영어를 영작할 때 맨 처음에 뭐? 뭐부터 되지? 주어,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뭐 나머지 거. 자, 주어. 그래서 주어가 뭐야? 그는. 그는. 주어. 그 다음에 동사는 뭐야? 그렇지. 동사는 거의 항상 뭐야? 맨 끝에 있어요. 주어는 거의 맨 앞, 그 다음에 맨 끝. 그는, 뭘 했다.
알죠, 동사. 자, 그는 했다. 그럼 SV. 그는 했는데 뭘 했어? 최선을 다했지. 최선을 했어. 그러면은 영어에서 을을 뭐라 그래? 목적어. 그렇지. 목적어. 얘가 을이야. 얘가 그 목적어. 그러니까 한글 순서대로 영어를 쓰면 안 되겠지. 얘를 요 순서대로 쓰라는 거야 지금. 자, 근데 뭐? 여기 따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는 뭐뭐하기 위해서를 따로 써주라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래서 S V O를 먼저 쓰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위에서는 네 번째. 아니면 뭐뭐하기 위해서를 맨 앞에 쓰던가 뭐 이렇게. 자, 그러면 뭐야? 그는 했다 이거를 최선을 뭐야? He 자, 그는 했어 뭐를? 이거를 S, V, O 가 되는 거야. 자, 최선을 다하다라는 표현이 뭐야? Do one's best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one's는 apostrophe 들어가서 뭘 쓰라 이거야? 수입해. So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네, he 자 did his best. 최선을 다했어. 자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면 뭐 쓰는 거? to 부정사. 근데 승리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쓸까? win. 이기다? 그렇지. to win the game.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번 좋은 소식을 들어서 기쁘다. 그러면 자 여기서도 항상 영어는 무조건 주어 동사야. 여기서 주어가 뭐야? 여기서 주어가 없지. 한글에는 주어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 뭐가 없는 거야? 나는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우리 한글은 어때? 주어를 안 쓰기도 한다. 뭐 맞아? 알겠어? 한글은 안 쓰는데 뭐라고? 영어는 뭐라고? 반드시 써줘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영어는 왜? 이게 제일 중요해. 주어가 제일 중요해. 자, 그러면 나는 저는 나는 얘가 주어지. 그 다음 동사 동사 한번 기쁘다 이제 기쁘다는 뭐뭐 이다 하고 뭐랑 합쳐진 거야? 그렇지.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라는 걸 이해해야 돼. 기쁘다라는 동사는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기쁜이다. 뭐뭐 이다니까는 무슨 동사? 이다는 비동사 쓴다. 비동사. 그래서 어떤 뭐 감정을 나타내거나 뭐 형용사 이렇게 나올 때는 뭐다 비동사랑 같이 쓴다. 그러면은 나는 기뻐. 자, 뭐 해서 좋은 소식을 들어서 기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나는 I 그 다음에 기쁘다가 B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네, was pleased
please도 있네. 그럼 여기서 please가 뭐다? 이제 기뻐하는 일이 되겠지. 나는 기뻐했다. 근데 이게 과거니까 좀 이렇게 과거로 해주는 게 좀 더 낫게 하네. 난 소음 소리를 들어서 기뻤다. 이게 좀 더 맞아. 그러면 나는 기뻤다 됐지. 근데 뭐뭐 해서 그 뭐 쓰죠? 자, to. 자, to. 그다음에 들어서. 그렇지. To hear the good news. 자, 여기 to는 뭐야 영법이? 그렇지, 감정 원형이 전에 명형 부중에서 뭐? 부사. 부사에서 그렇지, 감정의 원인이지. 얘가 감정이고 얘가 원인이고. 그래,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의 원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요 3번이 조금 약간 반칙했어. 3번이 왜 반칙일까? 이거는 부사조 용법에 대한 총 몇 개 있다 그랬어? 7개 중에서 지금 총 몇 개 알려준 거야? 몇 개 배웠어, 너희가? 그렇지. 이제 조건은 이제 여기서 알려줄 건 이제 총 4개지. 지금 4개만 했는데 여기서 다섯 번째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왼쪽에서 설명 안 했는데 문제에서 그냥 해버리고. 이거 반칙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반칙이라고 한 거고 내가 지금 설명 할게. 아, 그럼 그러면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그걸 설명을 해야 너희가 좀 더 이해가 돼.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거. 부사조용법의 5번. 이제 요런 게 있어. 조건을 요걸로 다시 할 테니까. 자, 요걸 보면, 일단 한번, 뭔 말인지 알아? 이게 뭐야? 창백해 보이는 걸 보니, 창백해 보이는 걸 보니, 여기를 끊어. 보니 너는 아픈 게 틀림없다 이랬어. 그렇지? 이게 뭔 소리야? 자, 이게 창백해 보이니까 아픈 뭐 오케이. 자, 봐봐. 다섯 번째가 이런 게 있어. 부사절에서 판단의 근거라는 애가 있어. 자, 판단의 근거 가보자. 자, 여기서 판단이 뭐고 근거가 뭐야? 그렇지. 얘가 판단이지. 너 아픈 게 틀림없어. 판단. 근거는? 그렇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판단의 근거는, 자, 잘 들어. 쉬운 게 뭐냐면, 판단의 근거는 표현이 반드시 이게 나와야 돼요. must be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냥 한 99% must be가 나와. 자, 이거는 내가 따로 예문 쓰지 말고 그냥 이걸로 하자. 자, 이거를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you must be feeling unwell, blah blah blah. 자, 일단 그러면 이거 한번 해석해볼게. 자, 해석해봐. 너는, 자, must가 뜻이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어. 맞아. must 뜻 두 가지. 그때 설명했나 안 했나? 그때 조동사 할 때 했었지. 그래. 자,
자, 뭐가 있지? 오케이, 둘이 너희가 같이 얘기했네. 자, 머스트가 이제 좀 더 많이 쓰는 게 일단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거 있지? 그럼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걸 뭐라 그래? 한마디로? 이제 의무라고 하는 거. You must. 뭐 옛날에 그런 뭐 노래가 있어. You must come back home. 뭐 이런 거. 너 혹시 서태지와 아니잖아. 어떻게 알아? 그래. 서태지와 아니잖아. 우리나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전설 뭐 이런 아저씨네.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 해야 한다. 그 다음 뭐라고? 그렇지.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 얘 뭐라 그래? 강한? 뭐라 그래? 강한 추측이야.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그러면 You must be. 여기서 must be는 뭘까? 이거야. 뭐뭐임에 틀림없다. 강한 추측. 보통 must be 하면은 이거야. 자, 그러면 뭐임에 틀림없어? 자, feel이지. 자, be하고 ing 나왔지. 뭐뭐 하는 중이겠지, 여기는. 그러면 feel, 느끼는 거. 느끼는 중인 거지. 그런데 unwell이야. unwell이 뭘까? 그렇지. well이 원래 뭐 잘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건강을 뜻하는 게 건강한이란 뜻이야. well이. 그래서 너희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well-being. well-being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 well-being이 이제 건강이란 거야. 근데 언이니까 건강하지 않은 거지. 너는 건강하지 않은 것을 느끼고 있는 중인 게 틀림없다. 너는 아픈 게 틀림없다. 오케이? 자, 여기서 뭐 했어? 판단을 내렸네. 근데 그 근거가, 여기 이제 기록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뭐 쓴다? 투부정사를 쓴다. You must be feeling. 근데 이거를 보니까 to 요게 조금 문장이 좀 추가가 된 것 같아요. to see 아니면 to 잠깐만 이게 to 아 그냥 loop 그냥 썼구나. 자, 여기서는 창백해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 자, 뭐뭐처럼 보이다. 자, 뭐뭐처럼 보이다를 쓸 때 동사 뭘 써? 뭘 쓰지? 그렇죠. 뭐 look. look. 누구를 했어? 자, 이렇게. 네. To look so, 얘가 이제 pale이에요, pale. 자, 그러면 이건 뭘까? 이건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매우 pale이면 창백한. 그냥 매우 창백해 보인다는 거야, 그지? 매우 창백해 보이는 걸 보니,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매우 창백해 보이는 근거. 네가 엄청 하얗게 질려서 창백해 보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아픈 게 틀림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